Oi, Tingos! Tudo bom? E aí, galera? Eu sou a Marcela. Eu sou a Amanda. E nós somos o Oh My Friend TV! Sejam bem-vindos a mais um vídeo aqui do canal. Muito especial. Dia em que nós entrevistamos os atores de Behind the Touch, gente, da Netflix. Eu tava tão nervosa porque ali, literalmente, eu estava indo ver a minha primeira atriz coreana, a minha favorita, naquele dorama que me marcou, que no caso foi Rooftop Prince. E eu tive a oportunidade de falar isso pra ela. Pois, esse vídeo do Behind the Touch, que vocês vão assistir já já, a gente já gravou na mesma época lá de King the Land. A gente lançou esse vídeo aqui no canal. Se você ainda não assistiu, ó, volta aí um vídeo pra você. Volta aí um vídeo pra você assistir. E a gente só tá liberando agora porque a Netflix só permitiu a gente liberar agora, que é o momento em que o dorama está no ar. Então, já que ele está no ar agora, você também, assim que terminar esse vídeo, vai lá assistir. E já curti, porque é muito divertido. 안녕하세요. Netflix 시리즈 힙하게 Behind Your Talk. Yeah, Behind Your Touch가 아닌 Behind Your Talk 오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제재라고 합니다. 오늘 Behind Your Talk 이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올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힙하게는요.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을 지닌 수의사 예분과 열혈 형사 장렬 콤비가 생활 밀착형 농촌 미스터리부터 살떨리는 강력 범죄까지 해결해가는 코믹 수사 활극입니다. 자, 그럼 지체할 거 없이 우리 힙하게 한지민, 이민기, 수호 씨를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인사를 나눴는데요. 오늘 굉장히 세트 분위기가 좋죠? 예, 우리 힙하게처럼 좀 정겨운 분위기로 좀 꾸며봤는데요. 오늘 해외 초청자 우리 15분께 인사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힙하게에서 선우 역을 맡은 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힙하게에서 예분 역할을 맡은 한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토크를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요. About 힙하게. 저희가 우리 해외 초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인 작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부터 굉장히 힙한 기운이 느껴지는 힙하게는 어떤 작품인지 우리 한지민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너무 어색하네요. 왜요? 뭐가요? 이런 자리는 또 처음이라서. 넷플릭스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너무 제가 촌스럽죠. 아니요, 아니요. 네, 일단 힙하게라는 드라마는 사이코메트리 능력이 있는 초능력자 예분과 그다음에 열혈 형사 장렬 두 사람이 어느 농촌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미스터리한 일들이나 강력 범죄 같은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코믹 수사 활극입니다. 사이코메트리라는 이 능력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은데 이 예분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지 좀 더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예분이란 캐릭터는 충청도 무진시라는 지역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예요. 근데 네? 네, 현재는 소, 돼지 전문인데 애견, 애묘 전문을 꿈꾸는 그런 수의사입니다. 네, 그러던 예분에게 어느 날 제가 출장을 나갔는데 유성을 맞아서 사이코메트리 할 수 있는 초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바로 저희 드라마 제목에서 힌트가 있는데 네. 힙, 엉덩이를 터치했을 때 그 사이코메트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다면 장렬 캐릭터는 어떤 또 캐릭터일지 딱히 능력은 없나요? 저는 예분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제 서울에서 그래도 꽤 능력을 인정했던 형사인데 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 시골로 내려가서 네. 다시 이제 서울로 복귀하려고 막 사건들 열심히 해결해야 되는데 네. 이제 거기서 보물 같은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능력과 저희 수사 능력을 합쳐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요. 두 분이 또 현장에서 케미가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틀리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일단 보통 제가 했던 작품에서는 이게 상대 배우랑 어떠한 좀 긴장감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뭔가 톰과 제리처럼 같이 한 세트로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커플 느낌? 뭐라고 파트너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재밌는 장면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빨리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현장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수호 씨 기다리셨습니다. 예. 우리 수호 씨가 맡은 선우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선우역은 갑자기 서울에서 무진으로 온 좀 의문의 청년이고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훈훈한 알바생입니다. 와. 너무 찰밍해서 네. 그 예분이 그 저한테 호감을 갖게 돼서 약간 좀 뭐죠? 약간 네. 그 썸은 썸이라고 썸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풋풋하고 약간 네. 설레는 그런 애정 그런 전선 애정의 전선이 전선이 약간, 좀 예. 느껴지는 아. 그런 그런 캐릭터죠. 야. 네, 핑크빛 기류가 좀 있군요. 예.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은 세 분이 약간 조금 삼각이 약간 트라이앵글. 예? 보통 뭐 로코라는 장르가 들어있다면 네네. 여기가 로고 여기가 코거든요. 아~ 지금 기본적인 정보만 여쭤봤을 뿐인데 굉장히 한 편을 다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제 저희가 요 코너를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힙하게 물어보고 답해요 비하인드 토크입니다. 저희가 직접 우리 해외 초청자분들께 사전에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배우분들이 이 종이를 뽑아주시면 이 호명되는 우리 초청자분이 직접 질문을 해주시는 그런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우리 이민기 씨부터 뽑아주실까요? 마지. 네, 필리핀에서 오신 마지님. Hello, I'm Marge from the Philippines. My question is, K-dramas have a dedicated global fan base, and what aspects of Behind Your Touch do you think will resonate with international audiences? Oh my God. 우선 장르적으로 쉽게 접해보지 못하셨던 장르일 것 같고요. 정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굉장히 독보적인 캐릭터의 인물을 구경할 수 있는 두 번째 질문 한번 우리 지민 씨가 뽑아주실까요? 지아 알라나 from Philippines. Hello. So my question is, if you're granted Yevon's same mind reading power with the same catch, will you use it and what will you use it for? 사용해야죠. Absolutely. Of course. 일단은 제가 뭔가 마음 있는 상대를 근데 이렇게 티나지 않게 만져봐야지 그래서 마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고백을 할지 말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제가 수의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 능력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다 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쓰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뭐 동물이나 아가들이 울 때 왜 우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럴 때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분 바로 초면에 엉덩이 만질 수 있으세요? Why not? 그렇군요. 아니 몰래 비밀스럽게 만들. 몰래. Michelle, Indonesia, from Indonesia. Hi, I'm Miselia from Indonesia. Hi. And my question for all of you would be, if you have the psychometry power in real life, what's the main object you like to read and why? 또.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약간 실제로 뭔가 범죄 같은데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네. 드라마에서도. 네네. 저도 뭔가 좀 그런 좀. 미제 사건 진실을 요구하고 싶을 때 약간, 약간 거짓말 탐지기 대신하는 거죠. 어머 좀 더 대의를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군요. 스스로는 사실 저는 웬만해서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저는 다 읽을 수 있어서 과연 민기 씨는 어디에 쓰고 싶으신지 어떤 잘해라. 아니 그게 아니고 대답하는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저는 정말 다 쓰고 싶을 것 같기도 해서 이 능력이 있어서 괴롭기도 하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많은 질문이 와 있어서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꽤 좀 있기 때문에 그군요. 你好，我是从台湾来的. 저희 이제 일단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은 검은색 입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네, 몇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 문제이긴 한데 극 중에서 한지민 배우님과 이제 이미 배우님께서 함께 사건을 파헤쳐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혹시 세 분 중에서 혹시 같이 이제 지금까지 드라마를 촬영을 하셨을 때 마치 탐정처럼 가장 추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분이신지 한번 표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두 번째. 실제로,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세 분이서 함께 흥신소를 차리신다면 자신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냥 하나 둘 셋 하면 지목을 할까요? 예. 추리 능력이 가장 좋았던 분 누군지 하나 둘 셋
진짜. 아 누나가 그 전날 그러니까 촬영 날 오면은 전날에 뭘 했는지 약간 잘 추리를 하세요. 네? 내가 뭘 추리했지? 어떤 게 있죠? 예. 어제 뭐 먹었지 약간. 얼굴이 부었으니까. 혹은 어제 늦게까지 일했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약간 이렇게. 아 차단한 건가 이거 그냥? 컨디션 체크를 해주시는군요. 아, 네. 일단 저희 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나마 되게 항상 진지하고 심각해요. 아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오. 저희는 별로 생각이 없거든요. 네. 촬영할 때 항상 우리 둘은 시끄럽고요. 네? 진지해요. 그래서 아. 우리 막 농담하다가 예. 막 말 시키기가 미안할 정도로 아. 그냥 늘 계획하고 계세요. 예. 그럼 감독님께서 준면아 너가 수호 씨죠? 네? 김준면 씨잖아요. 예. 준면아 너가 계획한 거 해봐. 이렇게 하실 정도로 아. 엄청 계획을 세워서 오시기 때문에 늘 진지하시고 그래서 아. 가장 추리를 그나마 잘할 것 아. 같아요. 네. 저희가 하나를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지민 씨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한번 답변을 해주시. 릴리아나, 릴리아나. from Argentina. 아, 제 질문은 그 제목인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힙하게 했을 때 이제 센스 있다 이런 걸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좀 엉덩이 이런 네, 것들.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제목이 힙하게니까 진짜 힙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엉덩이 때문에 그 힙하게 되었는지 네, 궁금합니다. 예? 솔직히 그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다 담은 제목이 맞고요. 힙하다 이제 굉장히 뭔가 트렌디하고 감각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저 사실 아까 민기 씨가 잠깐 얘기했지만 네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장르의 드라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저희가 코미디적인 부분도 굉장히 세련된 블랙 코미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코미디. 아, 대놓고 원초적이군요. 네, 네, 네 그런 코미디랑 뭔가 수사극이랑 네? 또 거기 뭐 로맨스도 있고 네? 그런 새로운 드라마, 신박한 드라마다라는 걸 담고 싶어서 힙하게 그리고 또 엉덩이로 인해서 제 능력이 발휘되다 보니까 그 두 네? 가지 의미를 담은 그런 제목입니다. 예. 요런 토크를 또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볼까 해요. 바로 예, 빠지죠? 자, 바로 이모지 토크입니다. 저희가 이 캐릭터와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이모지로 좀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자, 집중해주세요. 자, 질문을 드리면 우리 그 어울리는 그 답변을 이모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공통 질문인데요.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사이코메트리 능력이 생긴다면 자, 어떤 이모지로 답변을 해주실지. 아까 약간 예 답변해주신 거라 죄송한데 수사 본부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예 예. 네, 일단 못이라는 거. 아 네. 예 지민 씨는요? 저는 보시다시피 예. 굉장히 저에게 새로운 무언가가 펼쳐질 것 같아서 별을 반짝반짝. 수아 씨는요? 저는 뭐 직업을 바꾸겠습니다. 야망이 대단하네요. 자 이제 한 분씩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분과 한 지민을 각각 이모지로 표현한다면? 아, 저는 사실 이거 하고 싶은데. 아~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둘 다 이거를 예. 꼽는 거예요. 예. 제가 채팅방에서 이거 제일 많이 쓴대요. 근데 진짜 많이.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힙을 만지는 그 손을 표현한 예분. 네, 왜냐면 제가 또 손을 가꾸면 가꿀수록 능력이 업그레이드 돼요. 아, 그래요? 이 이모지를 많이 쓰시는 이유는 있으실까요? 지민? 네, 지민 씨가. 예. 저랑 민경이랑 단체방 거기서 저희가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속 터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한 얘기. 답답하네 정말. 최신 뭐지? 유행어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어떤 하나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다줄 약간 게. 근데 민기 씨도 저랑 뭐 별 나이 차이 없거든요. 민기 씨 다 알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맙소사 약간 이제. 대단한데요? 트렌디 세터신가봐요. 아무도 세터. 저한테 예. 말 안 해줘요. 트렌디를. 뭐라도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좀 요새 유행하는 거 뭐. 홍대 가려면 어떻게 가요? 택시 타야지. 왜? 아니요? 모르는구나 진짜로. 이거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뭐지? 느낌이 너 알아? 홍대 가려면 어떻게 가요? 민규? 지하철 타는 거 아니죠? 아, 나 이름이 정확한 줄 모르겠어. 그거 하이보이 아니야? 와!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예. 전혀 모르신. 전혀 모르시네요. 지민 나 하이포 되게 좋아. 진짜 저 뉴진스 방팬이에요. 노래 다 알았는데 왜 홍대 갈 때 하이포이지? 우리 뭐 예. 밈 같은 예. 끝나고 예 끝나고 자초지종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리 다음 우리 민기 씨로 갈게요. 장렬과 민기 각각 이모지로 표현한다면? 장렬 and 민기. 자 일단 장렬은 뭔가요? 예, 여보. 예, 굉장히 팬시하네요. 장렬은 좀 이런 느낌이에요. 아. 딱
딱 요런 이모티콘의 느낌. 아. 선글라스를 많이 쓰나 봐요. 약간 표정이 장녀 같은 표정이 약간. 반면에 민기는 왜 청진기를 이제 제가 좀 건강을 좀 생각을 하고 많이 생각해 많이. 아. 정말 얼마나 그 영양제를 15개를 한 번에 이렇게 먹어서 15개가 한 번에 들어가요? 그 들어가더라고. 쉽게 먹어요. 아, 그리고 생일 선물도 그래서 그 15알씩 들은 영양제 저한테 선물로 어머어머어머. 저한테 공진단도 공진단도 주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호 씨도 넘어가 볼게요. 우리 선우와 수호는 어떤 이모지로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오, greedy. 선우는 네.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아, 그렇군요. 그걸 골랐고요. 네, 속을 알 수 없군요. 저는 활활 타는 열정으로 100점을 100점을 받기 위해서 두 개나 고르실 줄이야. 정말 예상도 못했습니다. 인정하시는 바입니까? 아, 인정해요. 근데 수호 씨는 진짜 네. 어떤 일을 하든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넘쳐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네. 너무 큰 장점이고 저희가 또 공통 질문을 바로 드려볼게요. 이런 게 있네요. 힙하게 배우들의 케미를 점수로 매기자면 이모지로 표현하자면 케미 이모지. 우리 네. 민기 씨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 형 하이파이브 합장이에요. 맞았다. 맞네. 하지만 이렇게 합이 잘 맞았다. 예, 마이크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저는 진짜 이 작품이 사실 제가 눈이 부시게라는 작품과 조선명탐정이라는 작품을 같이 했던 감독님 작품이에요. 네네. 그래서 코미디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독님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웃고 웃을 일이 진짜 많았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보다 네.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촬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촬영이 끝나는 게 너무 싫었을 정도로 네. 너무 행복했던 작업이었거든요. 그냥 그랬군요.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네. 그래서 진짜 딱 이런 상태로 항상 촬영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제가 작년에 소집 해제를 하고 네. 처음 한 작품인데 네. 일단 뭐 지민 누나랑 민규 형은 당하고 감독님도 제가 제 인생 작품인 나의 방일지 감독님이시기도 하고 모든 스태프분들 모두 배우 선우 후배 동료 배우분들께서 저한테 진짜 선물 같은 선물 같은 존재였고 선물 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 이모지 토크에서 드릴게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데요. 저희가 똑같은 질문을 우리 초청자분들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분들이 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는 이모지와 똑같은 이모지를 골라주신 분을 저희가 있겠죠? 골라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바로 여기서 포토타임을 가질 수 있는 예 기회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힙하게를 이모지로 표현한다면 네, 힙하게를 이모지로 좀 전에요 케미 현장 케미 예 힙하게를 이모지로 표현한다면 힙하게 예 찾아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많은 재미들이 있다. 아 네? 그리고 지민 씨의 저는 굉장히 뭔가 힙한 드라마라고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많은 재미도 선사드릴 수 있고 웃음과 또 궁금증을 드릴 수 있는 이렇게 반짝반짝한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수호 씨는 왜 그 이모지를 뽑으셨을까요? 골 때리는 드라마. 아하. 지아 알라나 씨, 클라리사, 수호 씨가 뽑아주신 메이얼. 어떤 거요? 반짝? 반짝이는 거 고르셨어요? 아, 이마. 예. 두 개를 또 고르셨군요. 예. 아만다? 아니, 돋보기가 이렇게 많았다. 돋보기가 너무 많은데요? 예. 지오바니? 예. 예. 제이스 베이비 푸드. 이렇게 저희가 포토타임을 일단 한 분씩. 예. 한 분씩. 아만다가 굉장히 과취? 아만다. I'm sorry. One by one. Okay. Okay, let's take a photo. And Amanda, it's your turn. Just you and Suho. Okay, 이렇게 저희 정말 스페셜한 이벤트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느덧 이렇게 저희가 웃고 즐기는 사이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 오늘 Behind Your Talk. 어떠셨는지 소감을 일단 부탁드릴게요. 어떠셨어요? 네, 일단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는데 네, 저도요. 정말 새롭고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눈다는 게 조금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었는데 그쵸, 예. 얘기 나누다 보니까 자꾸 카메라 있는 걸 까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께서 힙하게를 어떻게 보실지 나중에 너무 궁금하니까 찾아볼 테니까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Please. 네. 수호 씨는요?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선배님들 이렇게 갑자기 예. 인터뷰를 했는데요. 선배님이라 부르지도 않아요. 오랜만에 또 뵙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빌려서 또 토킹을 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힙하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까 그 제이스 베이비푸드 씨가 다 같이 찍을 때 우리 많은 우리 초청자분들께서 이렇게 탄성을 자아내셨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일어나셔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다 같이 예, 사진 촬영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여기 봐주세요. 원, 스마일! 네. 네, 감사합니다. 아만다. 에이, 만다, 만다, 아만다. 헤이. 네, 오늘 저희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힙하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바이바이! See you later! Menina, você está muito chique. Deus, ó, Deus está fazendo assim, ó, cada presente, a cada presente, fazendo, senhor, nós estamos aqui maravilhadas, nós estamos aqui super empolgadas, mas nós não queremos parar, tá? Enquanto mais você puder dar pra gente, pode dar, que nós estamos recebendo. Oh, my friend, TV está muito chique. A nossa pergunta não foi sorteada, mas ainda assim que a gente... melhor. A gente ficou muito feliz de fazer parte daquela entrevista, foram perguntas muito boas. E depois você estava bem na frente, a gente então tinha tudo. Muita interação. A gente conseguia ficar olho no olho, o pessoal. Eu olhava olho no olho domingo, eu fiquei apaixonada. Eu fiquei apaixonada. Minha florzinha. Foi. Que eu peguei da decoração, eu botei na minha cabeça. Dos três que estavam lá, o meu grande favorito era a Han Jimin, que é a mulher. Por quê? A gente tem uma história de amor unilateral, assim, por uns 10 anos. Porque em 2012, quando foi a primeira vez que eu vim aqui pra Coreia do Sul, eu estava assistindo o dorama Rooftop Prince, certo? Que ela é a atriz principal. E foi um dorama que assim que eu terminei de assistir, eu vim pra Coreia, então eu fui no palácio fazer as encenações, eu tava nesse nível. Foi tão engraçado, meu Deus, eu me lembro dessa cena. Então eu tava alucinada, eu não acredito que depois de 10 anos eu conheci ela e eu fui falar com ela. Tipo, ela ficou muito feliz que você falou isso pra ela. E ela é muito fofa, ela é muito gentil. E ela falou, ela aprendeu meu nome e perguntou de onde eu era. E falou, meu Deus, mas ela é linda. E querida, você tirou foto com o Suho. Verdade. Você tirou foto com o Suho, você zerou a vida. Basicamente, antes do evento, a Netflix pediu pra gente enviar pra eles emojis que a gente entendesse que tinham a ver com o K-drama. E aí eles falaram, ó, tem essas opções aqui. Beleza. Escolhi uma, mas escolhi outra. Todo mundo escolheu o seu e era assim. Quando foi pra escolher, gente, na hora que eu vi a placa, o meu coração veio assim, vai nesse. Eu escolhi o do policial. Achei que tinha a ver, né, por causa do... Escolheram, mas foi em outra pergunta. Anyways, não deu certo. Mas Deus gosta do My Friend TV. E uma de nós foi a sorteada. Então a Amanda estava lá, batendo foto com o Suho do Ex. Ainda foi engraçado, porque era pra ser... era pra ser grupinhos, né? Que... E no caso, duas pessoas escolheram esse emoji. E outra menina. Daí, a JJ, que era a apresentadora... Muito boa. Ela tava mandando as duas irem. Aí eu falei, Kati, tipo, Kati juntas, você vai tirar foto juntas? Não, porque eu quero tirar sozinha, né? Aí eu falei tão mal, tipo, Kati. Ela ficou depois repetindo, Kati. Ela começou a rir, ok, Amanda, é individual. Não fique perturbado. Ela é muito boa. Kati. Eu dando trabalho. E deu, né, pra perceber que eles entenderam que a gente sabia falar coreano. Porque quando a gente ria ou fazia alguma reação, eles olhavam pra gente e ficavam. Ela até comentou de mim, até falou antes de mim. Falou assim: ah, vocês entendem coreano? Eu falei: sim, amor, sim. Eu estudei pra isso, pra ter essa interação com você, meu amor. Valeu tudo a pena. Todo esforço de aprender coreano tá valendo a pena. Ela foi tão carinhosa. Porque, inclusive, quando a gente foi bater a foto em grupo. Tem a menina assim que se meteu na minha frente, né? Do lado do ator principal. A Marcela foi de... Eu lá do lado dele. E eu tietando lá de mim. Eu tava falando pra ela que era... Eu escrevi na mão pra não esquecer o nome do dorama em coreano, porque eu sabia inglês, né? Aí eu fui pesquisar. Octapan Wanseja. Aí eu falei pra ela que desde essa época eu era fã dela, ela ficou muito feliz.
Aí ela foi super, foi toda uma interação tão fofa, porque a menina se meteu na minha frente, e a menina era mais alta do que eu. Eu falei, moça, se abaixa. Aí a Hunt me olhou pra mim, Amanda, você tá saindo na foto? Eu falei, tô sim, sua linda. E dessa hora, me encostei nas costas do surro, assim, ó. Então, foi uma vida. Foi uma ótima experiência. Mais uma vez, sem deixar claro, presente de Deus Pai. Ele, ó, nossa relação com Deus Pai é muito íntima, muito amável. Obrigado, papai. Então é isso! Tingu, muito obrigada por assistir mais um vídeo aqui do canal. Não esqueça de deixar seu like, de se inscrever e compartilhar para todo mundo, para que nós possamos mostrar cada vez mais esse mundo dos K-dramas da Netflix para vocês que acompanham a gente do Brasil e do mundo. Espero que continue acompanhando aqui os nossos vídeos. Tem muita coisa legal ainda por vir. E obrigada a todos vocês que estão aqui sempre nos apoiando. Assistam o K-drama e depois venham nos contar o que vocês acharam, porque parece que vai prometer muito, vai ser muito engraçado. Então a gente se vê no próximo vídeo. Beijos e tchau!